네, 1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배경과 전국 운영 방향 분석해 봤고요. 이제 국민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달라질 건지가 궁금한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구상, 그리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까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뭐 개표 방송들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이제 20대 대통령으로서 5년을 이끌어가는데 신세동 교수님, 네. 자, 윤석열 당선인 하면 정책 방향의 핵심적인 브랜드라 그럴까, 뭐 철학이랄까, 뭐 다 한마디로 표현해 뭐 그런 걸 들 수 있다면 뭐. 그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네, 이게 뭐 전통적인 그 보수의 가치이긴 한데. 예. 사실은 그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예. 이전에 박근혜 정부, 그 전에 이명박 정부, 소위 보수당 정부에서는 계속, 예. 이야기를 해왔어요. 뭐 그러려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예. 시장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물론 앞으로 나오긴 나오겠지만, 예, 예. 다 쉬운 말로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꾸 강조해 버리면, 예. 다시 이렇게 극보수 내지는 극우로 가는 거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네. 나와야 알겠지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고 한편으로는 수긍을 하면서도 특히 뭐 25만 표가 안 되는 표차로 이긴 이런 그 정치적인 환경에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오히려 이야기했었으면 훨씬 더 신선하고 기대에 찼을 텐데 오히려 너무 보수 쪽을 대변한 것 같아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통합 정부를 얘기했는데 정책 방향이나 경제 철학으로 그동안에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일각에서 조금 걱정하는 측면도 좀, 네. 있다. 네. 조전 의원님은 어떻게 이 윤석열 당선인의 브랜드, 정치 철학, 정책 방향의 철학, 기본 방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뭐 저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윤석열 새 대통령 당선자가, 네.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헌법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생활과 굉장히 먼 어떻게 보면 도덕률이랄까, 네.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윤석열 그 이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 네. 계속 이제 헌법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수의 가치가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고요. 우리 신세돈 그 이 그, 예.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 시장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 시장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경제가 잘못 운영이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를 갖다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에 저는 문제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그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내걸었던 브랜드가 뭐였는가 하면은 그 비즈니스 브랜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결코 시장 경제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반발을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시장을 갖다 지키는 것이지 그 경제 주체의 하나인 무슨 비즈니스가 됐든 아니면 이 정부처럼 레이버가 됐든 비즈니스 프렌들리, 레이버 프렌들리 하다가 시장을 갖다 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우리 그 윤석열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 정말 제대로 그 정부가 보호해야 할 것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아니고 시장 그 자체를 갖다 보호해야 된다고 그 항상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기대를 갖다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독점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구매를 갖다 통해 가지고 시장을 갖다 잘
잘못 운영을 갖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 그 이 공정성을 갖다 해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공정에 대해서 이 그 그걸 갖다 이제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 우리 윤석열 그 새 대통령이 네. 잘 대체하고 저는 일벌백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신분일 때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조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을 그 바로잡고 광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 개혁들이 이제 그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시장이 지켜지고 국민들의 삶이 오히려 더 보호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잘 작동되도록 뭔가 이게 법과 질서가 작동되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네요. 뭐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그렇고요. 이제 구체적인 국민들은 하나하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역시 코로나 이제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코로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궁금한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그 헌법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 헌법을 들여다보면 그 물론 이제 시장 경제 자율 그다음에 뭐 창의 강조를 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제한 조치들을 헌법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보호해야 된다. 예. 아니면 농업도 보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균형 발전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1987년 헌법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네. 그걸 아예 헌법에다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헌법이라고 하는 것, 1987년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잘 갈 때는 괜찮지만 시장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라라고 하는 정신에 저는 가득 차 있는 헌법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한테 그게 혼돈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면서도 네. 시장이 제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책임은 네.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코로나를 건너가면 네. 지난번 여러분 제가 비판을 했지만 코로나 피해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 보상의 기준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의 보상의 기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여건 야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손실보상법이 있긴 하잖아요. 코로나 있는데 네. 그 만들었는 손실보상법은 네. 작년 7월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해를 많이 특히 2020년에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은 이것은 눈 감고 아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예. 뭐 50조 정도를 재정으로 추가 지원하겠다 한다 그러는데 50조 갖고 될까요? 저는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도까지 예. 피해를 우리가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50조 가지고는 저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근데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어떠한 형태의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예.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 원칙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해당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 일단 공약으로 유세 기간 중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하는 게 400만 원인가 방역 지원금이 그렇거든요. 거의 찔끔찔끔으로 6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공약인데.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방금 우리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의 문제가 지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모든 그 이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이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다 세금 그 계산서를 갖다 주고받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투명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과거 이제 자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추산할 필요도 없이 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업 제한을 갖다 받았던 업종들은 그 피해만큼을 갖다 그냥 정확히 계산해서 저는 사실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실제로 이제 피해를 갖다 받은 그 이 영업 제한 때문에 어떤 그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갖다 닫아가지고 열지를 갖다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업종에 대해 가지고 정말 그 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갖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방역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강제로 셧다운을 갖다 시킨 부분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 정부 정책에 협조로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상인들이 또는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갖다 강요당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대로 피해 배상을 갖다 하는 게 맞다. 액수의 크고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회의 어떤 그 계약 차원에서 네. 제대로 추산을 갖다 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윤석열 당선인의 50조 소상공인 추가 지원 하려면 또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해야겠네요. 예, 뭐 추가 경정 예산인데 그 윤석열 그 후보 팀에서는 그동안 선거 기간에 그 어떤 그런 주장들을 보면 예. 뭐 특별히 증세를 하거나 예. 뭐 특별히 뭐 그 없이 그냥 지출만 조정을 하고 여기 쓸 것을 땡겨서 이쪽으로 쓰고 하면 뭐 큰 무리가 없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예. 대부분이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해서 예. 조달한다. 모자라는 부분은 뭐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 근데 세출 구조조정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저는 그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 예. 이 문재인 정부가 거의 한 5년에 걸쳐서 70조, 80조를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간 한 15조, 16조 정도 되거든요. 예. 저는 그거는 뭐 다 불용인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상당 부분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비상사태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물론 50조를 1년에 다 조달할 수는 없겠으나 예. 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작용과 그런 예. 원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 좀 고쳐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공무원들한테 저는 고통 분담을 좀 해라.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 한 600만 명은 지금 3년 동안 지금 거의 소득이 뭐 절반, 3분의 1이 줄었는데 네.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은 지금 소득이 오히려 뭐 늘는 상황이거든요.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를 동결하거나 예.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저는 예.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3단계로 그 부분은 뭐 증세를 하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조달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일단 원칙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원칙. 네. 어떻게 그러니까 기준 건지. 피해 기준 하고요. 그다음에 예. 돈을 쓸 때는 예. 제1 원칙은 그 지출 구조 조정한다. 예. 제2 조정은 우리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 부분에서 일부를 흡수한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딱 원칙을 밝혀주면 되지 않겠는가. 두 분 다 조금 예. 보충을 갖다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나라 공공 부분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예. 세금 낭비가 예. 많다. 지금 뭐 저기 그 우리 예. 신세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그 한국판 무슨 뭐 뉴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따지고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국민 세금들이 이제 그 빠져나가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뭐 그 이 서울시 이제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네. 교육청 예산들을 갖다 보니까 예. 그 예산 안에도 이게 지금 학교에서 그 정말 주체 못할 돈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래요? 그거 돈 받는 걸 갖다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네. 다들 끌어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예. 돈이 많이 오니까. 네, 이거 갖다 나라 세금이 어디 쓸 수도 없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걸 갖다 이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예. 학교도 갖다 다 뜯어고쳐가지고 무슨 뭐 저기 IT와 하는데 18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이제 들여가지고 예.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조정을 갖다 하면은 적어도 수십조 정도의 재원들이 마련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번에는 그 지출 구조 조정 제대로 해야 되고요. 제가 하나 정말 걱정되는 게 예. 아마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 코로나로 정말 우리 고생을 했는데 또 경제 위기가 왜 경제 위기를 우리가 그게 지금 저기 국내에서 잘못해서 네. 그 만들어진 위기가 아니고 예. 지금 사실은 보면은 그 이 각종 원자재 값부터 해가지고 네. 공급 글로벌 경제 예 지금 그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질서 이게 굉장히 지금 취약하게 흔들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그 대외 무역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저는 예. 대외 무역 의존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무역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나라인데. 무역 활용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쪽에서 이제 문이 막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IMF 같은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윤석열 정부 그 내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사실은 지금 저기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을 세세한 것들을 또 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갖다 하고 미리 미연의 방지를 갖다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이 새 정부는 굉장히 비상한 대책을 갖다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또 먼저 좀 드립니다. 대외적인 분야의 어떤 퍼펙트 스톰 그런 위기가 우려된다는 게 우리 조정 의원님 걱정이신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 그 캠프에 정책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제발 그런 위기가 오지 않기를 일단 바라면서 윤 후보의 공약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경제를 갖다 조금 아시는 분만 예.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아마 우리 신사돈 교수님 같은 같이 그 대한민국 경제 석학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는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대내적인 정책적으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좀 초점을 맞춰보면 가장 관심이 또 부동산 이제 대책입니다. 부동산 그동안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급 세제 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5년 동안 250만 채 공급하겠다. 250만. 근데 뭐 비슷한 그 정책을 상대 후보도 250만, 5년 250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더 많았죠. 311만. 거기에다가 이제 예, 거기에다가 네. 이제 뭐 좀 더 해 갖고 예. 토탈 310만 원인데 이제 이재명 그 후보는 주로 공공 주도로 예. 임대 주택 중심으로 소형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 예. 윤석열 후보는 이제 민간 주도로 조금 중대형 사람들이 예.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집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의 첫집 주택으로 20만 네. 채 그다음에 청년들 원가 주택 30만 채 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250만 채라서 근데 네. 근데 가만 보면 지난 한 15년 동안 정부를 보면 매년 평균 한 50만 채씩은 지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년 임기 5년 동안 250만 채 지어왔기 때문에 네.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계획은 그랬는데 계획은 250만 채인데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인가 네. 즉 용지가 있는가 또 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가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 우려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헐고 네. 네. 설계하고 짓고 하니까 예. 뭐 내일 모레 당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취임한다고 해서 금년에 뭐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여쭤본 것 같은데 저는 250만 원 공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루어지면 공급 폭탄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그 정도. 그런데 그 250만 채는. 예. 그 새로 짓는 250만 채가 아니고 예. 옛것 헐고 예. 거기다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250만 채니까 예. 순중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네. 저는 그래서 일단 공급은 두 후보가 다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급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세금. 지난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제일 네. 먼저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게 1인 1주택의 경우에 세금 네.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법. 1주택자의 경우에는 네. 재산세 부담을 좀 종부세, 재산세 네. 기본적으로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을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시가에 뭐 90%, 뭐 9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원상으로 80%?
공약으로 되물려도 전 상당히 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제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세금 문제는 또 이게 어느 정도 여당의 협조가 지금의 여당 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가능할까요? 지금 뭐 얼마나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나면은 예. 적어도 뭐 1년 정도는 이제 미룰 기간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정치가 너무 이제 깍박해지고 해가지고 그런 허니문 기간조차 없이 예. 이게 정치가 뭐 이 싸움판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얼마만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이 윤석열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 네. 하여튼 입만 열면은 그 이 협치를 갖다 얘기를 했고 예. 당선된 이후에도 결국 뭐 그 제 최일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협치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당이지만은 야당이 될 그 이 민주당을 또 잘 설득을 갖다 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예외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그 세금 문제는 예. 대부분 이제 세금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다. 따라서 정부에 지금 뭐 절대 다수를 네. 장악하고 있는 여권이 근데 사실은 그 실제 세제를 보면 법에 의해서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예. 정부의 행정조치로 내리는 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특히 정부가 규제를 해놓고 그 규제 때문에 중과세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 투기조정지구 이렇게 딱 정해놓고 투기조정지구에 해당하면 세율이 뭐 몇 배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명령으로 투기조정지구를 해제만 하면 자연스럽게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 국회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세 부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예. 많다. 특히 공시지가 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뭐 속된 말로 하면 장난을 갖다 많이 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시킬 수 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주택이라는 게 짓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은 사실은 그 이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면 사람들이 그 시그널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다 통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그 내린다든지 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게 하드한 정책, 경성 정책 말고 소프트한 소위 뭐 이렇게 옆구리 톡 쑤시는 것 같다 우리가 영어로 넛지라고 그러거든요. 슬쩍 바꿔가지고 예. 넛지 정책을 통해서도 꽤 큰 효과를 다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양도세 말씀하신 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2년간 유예하겠다. 이건 굉장히 다주택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될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세제 완화 때문에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뒤흔들려서 다시 들썩거릴 건지 이런 걱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양도세 중과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너무 이게 징벌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쪽 그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하면 어깨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당연히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다주택자의 경우에 저는 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공시가격으로 3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으면 합이 6억이잖아요. 네. 이분이 굉장히 중과세가 돼요. 아,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네. 근데 한 채가 12억이에요. 이거는 세금을 안 내요. 종합부동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종합부동산세도 네. 그렇고 재산세도 예, 상당히 그 경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로 보면 예.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두 개다고 해서 징벌하는 건 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쳐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제의 어떤 완화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서 좀 일어날 것 같군요.
노동개혁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동개혁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통 노동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철학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전에 예. 저는 노동의 정치화부터 저는 빨리 개혁이 노동의 개혁이. 정치화는 뭔 뜻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네. 파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 예. 그 파업들이 실제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갖다 위해서 일어나는 파업보다는 예. 정치적 연대 파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에서 파업을 갖다 하면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왜 파업을 갖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가 사실은 그 이 그 노동 운동을 갖다 통해 가지고 경제 현장에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것들 이것들 다들 어떻게 보면 불법 파업이거든요. 예.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뭐 노동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네. 경제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유연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 시장이라는 게 그 가격 기구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장을 갖다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노동이 됐든 기업이 됐든 이런 그 저기 그 이 경제 참가자, 경제 주체 어느 한쪽이 불법을 갖다 저지르고 또 거기에 과도한 특혜를 갖다 받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마 윤석열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 가장 잘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이 주 52시간 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을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주 52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예. 예외적으로 석 달 범위 내에서는 석 달 범위 내에서는 52시간을 조금 그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6개월 1년으로 느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또는 9개월로 느려서 그 기간 안에는 52시간제를 다소 탄력적으로 더 일할 수 있지만 그 전체 기간 동안에 근무 시간은 곱하기 해서 52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업계 즉 민간 부분의 어떤 그런 고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그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제도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예. 현장에서는 특히 노조 아까 정치 노조 네. 이쪽에서는 저는 강력한 반발이 저는 네. 저는 예상이 되어서 특히 민노총의 과격한 네. 투쟁으로는 네. 이 부분은 네. 저는 비록 맞아도 이게 맞아도 그리고 노동의 그 정치화 문제가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도. 요걸 고치기가 되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윤 당선자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예. 이것을 다 잘 다 잡아가는가 저는 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정치를 하다 보면요, 네.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혁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정치의 역할은 결국은 국민을 갖다 직접 설득하는 것입니다. 네, 예. 직접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그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망가지면서 서민들의 실생활이라든지 대한민국 경제의 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얼마나 조모를 갖다 먹느냐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국회도 설득을 갖다 하지만은 필요하다 그러면은 새 대통령이 국민을 갖다 상대로 정말 절절하게 설명을 갖다 하고 앞으로 저기 그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네. 소통을 갖다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소통 능력이 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최근에 일해본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고 솔직히 마음을 갖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런 주변들한테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이 스타일로 국민들 갖다 설득을 갖다 하기 시작을 갖다 하면은 어떤 그 완강한 정치 세력들도 거기에는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갖다 잘 활용을 갖다 하시기 바란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아침 기자들과의 모임을 자주 갖겠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좀 잘 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일자리 정말 많이 만들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신세동 교수님, 특히 네. 부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속가능한 일자리 관련된 윤석열 후 당선인의 생각, 문재인 정부의 실적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진짜 시작은 창대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막 현판 걸고 예. 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네. 우리가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예. 결국은 그 취업자의 숫자에 매달려가지고 숫자 노릇만 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총 취업자 숫자가 뭐 30만 늘었다, 50만 늘었다 여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예. 아주 그 뭐 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별로 좋지 않은 특히 노인성 일자리들을 네.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책은 저는 반복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양만 들여다봤지 질을 들여다보지 않는 과오를 저는 범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질을 들여다보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이게 한두 달에 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근본부터 저는 가야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네. 한 3년, 5년의 계획을 가지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네. 30만, 50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특히 지방, 특히 몰락하고 있는 지방의 산단이나 공업단지에 중소기업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네. 뭐 돈이나 3, 40만씩 그 꼰자 주면서 네. 단기 일자리를 60대든 20대든 그거 만들어 놓고 일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일자리는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큰 숨을 들이쉬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줘라. 네.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데 네. 제가 우리 뭐 양 후보 다 들여다봤지만은 네. 이번 선거 10대 공약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말씀은 양쪽에 그래? 다 없었어요. 일자리 처럼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인도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인 뭐 업고 다니겠다. 뭐 역대 대통령들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실제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 강조하는 정책 방향이 확고하게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하면은 나왔던 게 네. 규제 완화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규제 완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저기 그 전봇대 때 뭐 말뚝박기인가 예. 뭐 그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 완화가 그렇게 대통령 들어왔을 때마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다. 그렇죠. 하는데 불구하고 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규제를 갖다 하는 그 규제 완화를 갖다 하는 가장 큰 방해설이 어딘가 하면 바로 관료주입니다. 네. 예. 행정관료 쪽에서 이걸 갖다 막고 있고. 관료들. 지금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하에서는 예. 규제 완화를 하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정말 규제 완화에 있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 경제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갖다 뿌리는 대통령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혹시 뭐 저기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 프로그램 갖다 보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갖다 걸고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정말 예외를 갖다 드리고 네. 이 프로그램 갖다 보시는 대통령 그 이 참모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정말 각별하게 다른 정부에서는 다 실패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그 이 명운을 걸고 규제 완화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 규제 완화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갖다 네. 한다 그래가지고 해놔놓고 결국은 1년 동안 그 샌드박스에서 그
이 모래 장난만 치고 샌드박스 밖에 그렇죠. 나오게 만드는 네.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때부터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 토론하고 있는데요. 당선 후 첫날, 과연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 증권시장 통해 한번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윤석열 당선인, 혹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좋은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갭상승 출발 후 고점이 2%대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장중에 약간 상승폭을 좀 줄이기도 했지만 종가상 모두 2%대 이상 상승하는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 상승한 2,675포인트로 네. 코스닥 지수는 2.18% 상승한 889포인트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미국 시장이 전날 밤에 올랐기 때문일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 후 혹시 뭐 테마주로 불렸던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관련주 혹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일단은 뭐 대선 관련돼서 정치 테마주는 선거 후에 주가가 보통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 좀 따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테마주로 언급이 되었던 덕성, 애니능률, 노루페인트 등이 오늘 갭상승 출발한 후에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 전환되는 등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관련돼서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침 출발을 모두 급락세를 출발해서 줄줄이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는 뭐 상승폭이 전체 시장보다 못 미쳤고 이재명 관련주는 폭락을 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대선이 일정 부분 좀 마무리가 됐고 대선과 주가의 흐름이 명확한 관계가 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대선의 흐름을 일단 잠시 접고 글로벌 증시 환경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이슈와 다음 주 FOMC가 좀 열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국내 증시는 다시금 핵심 그 이슈들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점들은 그동안 좀 규제에 묶여서 있었던 업종들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 관련주들, 이제 건설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증시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이 증시 관련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자본시장 공약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없애겠다는 게 유세 막판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신 교수님은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도세 폐지?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네. 폐지하면 안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왜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얻게 되는 예.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캐피털 게인즈인데 자본이득. 네, 예. 자본이득,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예. 과세를 해야 돼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밀려버리는 거예요. 뭐 2천만 원 겠다가 5천만 원 겠다가 먼저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럼 우리 헌법 정신에 저는 맞지 않죠. 부동산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중과세를 하는데 예.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낸다? 저는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잖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30년 전서부터 1980년대 주가가 폭등할 때서부터 네. 학계에서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저는 그것은 저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나온 이유도 예. 뭐 비단 그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이쪽에서도 강력하게 과세를 하겠다고 하다가 정치적인 반발에 뒷걸음치면서 뒤로 물러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경우에 세율을 낮춘다든지 부담을 낮춰줘서 네. 하고
또 이걸 도입하면서 뭐 예를 들면 거래세를 없앤다든지 해서 네. 저는 양도소득의 문제는 모든 재산, 네. 모든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는 것이 저는 원칙이 아닌가. 네, 사실 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렵게 해서 정부가 합의를 모아가서 정책 방향을 예고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신 교수님처럼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원래 윤석열 당선인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양도세 폐지로 입장을 바꿨어요. 이 부분 많은 논란. 예,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이 소득에 대해 가지고 네. 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그 주식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고 네. 또 부동산 그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과세하고 저는 이거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 프로에 나와서도 네. 몇 번 말씀하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그 한꺼번에 소득세로 해가지고 과세하는 게 정말 맞다. 우리 지금 저기 이 세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만약 양도 소득세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그 폐지하는 것 대신에 좀 그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일원화시키고 소위 세금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 과세를 갖다 하고 네. 또 누진적으로 중과세를 갖다 하고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튼 이 부분은 요즘 동학개미 하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과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지금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만 세금을 매이고 있어요. 양도차익과세가.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야? 하고 굉장히 지금 찬반 양론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예금의 네. 경우에 네. 예금의 경우에 천만 원 이하면 그냥 그 이자를 받을 때 거기서 원천 과세를 하고요. 예. 그다음 천만 원 넘으면 또 종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소득이 많은 경우에 누진하잖아요. 예. 그럼 예금은 그렇게 아주 철저히 그 세금을 이자 소득을 뜯어가면서 네. 주식에 대해서는 왜 안 뜯어가는 건 난 그거를 예. 저도 알아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주식 투자가들이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제대로 육성이 못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미루어 가지고 저는요 그렇습니다. 80년대 중반만 해도 예. 에이 90년도 되면 도입하겠지 2000년 되면 도입하겠지 네. 2010년이면 도입하겠지 네. 50년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지금 이거 그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요 2030들이 이걸 많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버신다고 하는데 저는 2030 세대들도 정말 공평하게 생각해 보면 네. 여기서 이익을 벌었으면 예. 그게 100만 원이든 그게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저는 예. 당연히 세금을 저는 똑같이 네. 교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종소세 한꺼번에 이제 저는 그 통합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튼 정부는 2023년부터 양도차익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매긴다는 일단 방침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이걸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역시 탈원전 정책 폐기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선을 긋는 대책. 지금 증권시장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원전 관련주 많이 움직이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신세도 교수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변화. 일단은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예. 탈원전 정책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네. 원전 아예 없애버리겠다. 긴 안목에서는. 길게. 네, 네. 길게 봐서는. 길게. 그리고 더 이상 안 짓겠다. 네, 그러면 서로.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낡아서 증축을 해야 될 때, 예. 그 개축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중장적으로 저는 그 정책은 벗어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예. 그리고 특히 요즘과 같이 탈탄소가 이슈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는 원전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네. 저는 일단은 원전으로 인한 그 발전 그 부분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나 이런 에너지를 낭비를 하면 안 되겠어요.
네. 네. 너무 낭비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름에 보면요, 늘 우리가 보지만 네. 에어컨 잔뜩 틀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틀거든요. 네. 숙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난방 엄청나게 떼어주잖아요. 예. 문 다 열어놓고 난방한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그 생산도 중요하지만 네. 에너지의 소비도 우리가 조금 그 냉정하게 우리의 잘못을 좀 돌이켜본다고 네. 하면 저는 원전 한 너댓 개 정도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에너지는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소비 절약 또는 전략해서, 어떤 효율화를 네. 통해서 또는 효율화할 네. 수 있다고 봐서 공급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 또는 소비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세제, 세금 이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보면 이 선거철 있으면 세금 안 올립니다. 요금 안 올립니다. 예. 그죠? 이번에 전기요금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지향이 돼야 된다고 봐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그 세태도 상당 부분 고쳐야 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예. 자해 정책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해 정책. 예, 스스로 그냥 뭐 저기 예, 해를 갖다 끼쳤다. 산업 기반을 무너뜨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첫째로 미신과 편견을 가지고 과학을 갖다 그냥 저기 그 억누른 정책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네. 클린하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위험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전이 그 생태계가 깨지면은 네.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원전이라는 게 지어놔놓고 제대로 관리를 갖다 하고 하면은 수명도 연장되고 점점 더 안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원전 생태계를 갖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깨버리면은 지금 사실은 이 부품들을 갖다 다 수제 주문 제작을 갖다 하거든요. 예. 근데 원전에서 부품 하나가 망가지면은 자칫 큰 재앙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생태계 공급망이 이제 망가지면은 네. 망가진 부품을 갖다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그러면 고장 나버리면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원전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개인적인 편견과 그 미신을 원전 정책에 도입을 하다 했다. 예. 정말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정책이었다. 이거 네. 빨리 고쳐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원전 기술을 갖다 갖고 있는지를. 예. 그리고 지금 그 이 탈탄소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일부 국가가 원전을 다시 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새로운 이제 원전을 갖다 이제 짓거나 지을 계획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서구나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보다 예. 훨씬 안전하면서 건설비가 거의 반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운영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스스로 이제 없앤다는 이런 정책을 갖다 써왔기 때문에 제가 자아 정책을 네.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지금 그 이 상태가 2, 3년 더 이제 그 지속되면은 원전의 이제 전문가들이 예. 이 생태가 다 깨진다고 그럽니다. 지금 정말 대통령이 예. 지금 이 순간에 바뀌어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원전 업계는 이제 반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한울 멈춰선 3, 4, 5기 건설이 재개될 것 같다. 그리고 원전 최강국 건설의 방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원전 업계 좀 뭐 다시 르네상스 네. 시대에 열릴 가능성 네. 기대 가능할까요? 예, 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멈춰선 게 아니라 예. 아까 우리 저 조 교수님 말씀하셨다나 뒤로 가버렸어요. 아, 예. 후퇴. 예, 5년 동안의 정책 때문에 5년 뒤로 간 게 아니라 생태계가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거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5년이 예. 아니라 10년, 20년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원전이라는 것의 안전 차원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는데 네. 원전을 활용하면서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50년쯤 지나서는 이 그 원전 사용 핵 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원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활용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원전 폐기물과 관련된 안전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기술도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예. 50년쯤 뒤가 되면 오히려 모든 그 발전이나 에너지가 원전으로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원전의 안전성 네. 이것만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5년 동안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뒤로 물린 것은 저는 굉장한 정책적인 실패였다. 네. 저는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좀 예. 덧붙이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딸 때 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했습니다. 과기부도 제가 이제 예. 그, 예, 그 관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원전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폐연료병의 문제입니다. 폐연료병 처리 문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 건식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한국에서 계속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걸 뭐 저기 바이오 프로세싱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사실 미국하고도 같이 이제 저기 그 공동 연구를 갖다 하고 꽤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원전을 갖다 보다 더 그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 부분. 예. 재활용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그 이 기술 투자 안 돼가지고 예 그 부분도 이제 좀 거꾸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달 원전을 정책을 폐지하겠다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5년과 윤석열 정부 5년의 원전 정책은 전면적인 대개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방향 경제 공약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조전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